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갖고 있으신 신비의 십자선입니다. 신비의 십자. 자, 볼게요. 요게 신비의 십자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손금을 보시면 십자가 있습니까? 요 신비의 십자는요, 감정선과 그 다음에 이 운명선이 교차를 하는 선이에요. 네. 영감, 예지력, 종교, 철학, 만신, 예언가 등이 나타난다. 꿈이 잘 맞고요. 기도하는 도인, 인생이 순탄치 않다. 한두 번 부도 맞을 수도 있고 탕진. 그러나 기도로 소생하고 영적 계시를 받는다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신비의 십자, 이 신비의 십자는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십자 표시가 운명선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어야 되고요. 감정선 밑에서 가로로 끊는 선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예. 이런 모양이에요. 자, 가로로 내려오는 이 선이 무슨 선이에요? 자, 네 번째와 중지 사이에 내려오는 요 선은 바로 비해선이에요. 비해선. 이 비해선은 뭐예요? 내가 괴로움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이별을 했어요. 이혼을 했어요. 슬픈 마음의 감정이 선으로 나타날 경우에 이 비해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해선이 짧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길게 만들어져서 가로로 완전히 끊고 들어가는데, 여기를 관통해서 딱 운명선을 치고 올라 들어가면 바로 요선, 요것이 신비의 십자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의 신비의 십자 있는 확률은요, 50% 60%가 넘어요. 네. 많더라고요. 유달리 신비의 십자가 있으면 한국은 보통 평균 50에서 60% 가량이 있다라고 합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3% 미만이에요. 100명 중에 2명 아니면 3명이 이게 있어요. 한국 사람은 50에서 60이 넘으면 대단한 확률이에요. 2명 중에 1명 이상은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저도 있어요. 이 선이 있는 분들은 남다른 감각이 있습니다. 그 감각이 뭐예요? 영감이 있어요. 영감. 이 영감은 이 열십자의 표시가 일종의 피뢰침 역할을 합니다. 피뢰침. 피뢰침이 뭐예요? 하늘 위로 그 교회 지붕 같은 데 딱 이렇게 피뢰침 딱 꽂죠. 번개가 탁 치게 되면은 이 피뢰침을 통해서 전기를 바닥으로 빼잖아요. 예. 사람들한테 해를 미치지 못하게끔. 근데 이 피뢰침이 이 천정 위에서 딱 감지가 되는 거죠. 순간적인 역할, 감지하는 역할. 이게 바로 피뢰침 역할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신비의 십자가 있는 분들은 그 이상하게 감지하는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또 하나. 저도 이 신비의 십자가가 굉장히 선명해요. 근데 저도 죽었다가 심장이 멎어갖고 살아난 게 몇 번 됩니다, 저도. 예. 교통사고도 당했다. 죽을 뻔했다가 또 기가 막히게 또 피하고. 예. 저 여러분들 아시죠? 그 삼풍백화점 무너져서 그 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죽었잖아요. 근데 삼풍백화점에서 무너져갖고 그 여자 나이 어린 15살인가? 네. 그 아가씨 14일인가 15일 만에 15일 동안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이 아가씨 손금에도 신비의 십자가 선명하게 있었고, 남자애도 있었거든요. 남자애도 똑같이 신비의 십자가 아주 선명하게 있었다라고 해요. 네.
아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10일 넘게 땅속에서 갇혀갖고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이에요. 신비의 십자가 있는 분들은 남다른 감수성, 예지력, 영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꿈도 잘 맞습니다. 이분들은 예지몽도 잘 꿔요. 꼭 참고하세요.